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의 문화열전. 오늘은 재상열전 여덟 번째로 김종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김종서하고는 실록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경우에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태종이 길러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즉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긴 했지만 그때는 어린 신하였기 때문에 김종서의 경우도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김종서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요. 정인지입니다. 정인지하고 김종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예조의 관직도 맡고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국 당시의 삶만 놓고 보면 이겼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결국 정인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은 사실 그 김종서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고려사죠. 고려사 저료 뭐 이런 작업을 이제 사실 김종서가 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편찬되어 나올 때는 김종서는 죽었고 정인지가 결국 이제 그걸 다 편찬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마 이 김종서가 훨씬 더 이 고려사 편찬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는 거 우선 이제 그 점을 지적해 두고 한번 정인지를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때는 보면 그렇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정7품, 세종 11년이 돼서야 정3품 우부대원이 되는데요. 이때 훗날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 좌부대원 황보인, 우부대원 김종서 이 관계가 이때 맺어집니다. 사실 이 인연이 결국은 끝에 가서 저승으로 가는 동반자가 됐다는 면에서도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세종은 김종서를 신임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신임한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만의 구상, 즉 북방 개척에 아주 그 중차대한 일을 바로 이 김종서한테 맡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무장 쪽은 최윤덕이 있었고 문신으로서 김종서가 가는데 이 비밀 업무는 상당히 오래 걸렸죠. 한 7년에 걸쳐 가지고 그 서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험한 곳에서 북방 개척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제 떠맡아 가지고 우리 역사에도 사실 김종서라는 이름이 남게 되는 거, 혹은 우리가 마치 김종서를 장군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인데 그건 아니고 김종서는 전형적인 문신입니다. 다만 이제 강직하고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 홍길동 저자 허균이 쓴 문집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 김종서가 공조 판서로 있을 때 황희가 이제 정승이었죠. 그래서 공조의 물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황희를 접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가, 우리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만 생각하는데 황희가 상당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국가에서 종친과 정승의 대접을 담당하는 예빈시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의정부 바로 옆에 있다. 그거는 바로 이 예빈시를 바로 의정부 옆에다 설치한 까닭은 정승을 대접하기 위함이다. 나를 접대하려면 예빈시에서 장만해 오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공조의 물건을 사사로이 쓴다는 말인가. 네, 이렇게 아주 그 호통을 칩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일화가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일화가 무슨 회의석상에서 판서로 있던 김종서가 좀 삐딱하게 이렇게 앉았나 봅니다. 그랬더니 황희가 그냥 바로 애둘러 가지고, 야 저기 저 김판서 의자가 삐뚤어진 것 같으니까 나무 하나 가져다가 그거 대드려라,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줬죠. 그랬더니 명사성이, 아니 그렇게까지 응? 종서는 당대의 명판서인데 어찌 그렇게 허물을 트집 잡으십니까? 라고 이랬더니 황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서를 아끼는 까닭에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종서는 성격이 굳세고 기운이 날래어 일을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뒷날 정승이 되면 신중함을 잃어 이를 허물어뜨릴까 염려해 미리 그 기운을 꺾고 경계하려는 것이지 결코 그를 미워하여 곤란케 하려는 것이 아니오라고 답을 합니다. 이걸 보면 황희가 아마 태종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지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짐작하는
이런 조예가 상당히 깊었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일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문종이 일찍 그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부탁하는데, 거기에 바로 부탁을 받게 되는 정승이 바로 김종서죠. 그래서 이런 신하를 고명 대신 혹은 유명 대신, 예, 그러니까 임금의 그 죽으면서 하는 명을 받은 대신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논어태백편에 보면 증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육척고하를 맡길만 하면 군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육척고하가 바로 이제 이 단종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어린 단종을 맡길 만한 신하, 이게 이제 군자다운 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육척고하를 맡길 만한 신하가 갖춰야 될 자격이랄까,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충성심이에요. 정말 그 딴 마음 먹지 않고 그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그 임금이 커서 친정, 즉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린 시절에 주변에서, 특히 이제 왕족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삼촌들하고 그랬을 때 그 삼촌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척고하를 지켜주는 신하예요. 근데 과연 이 두 가지 이 척도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과연 김종서가 육척지고를 맡길 만한 신하였는지, 두 가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황표정사라고 있죠. 황표정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안이 밑에서 올라오면 정승이 거기다가 이렇게 누런 띠를 붙여가지고 단종이 그냥 버수아비처럼 그걸 따르게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불가피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계속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조기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직접 하도록 훈련을 시켜가면서 잘못됐을 때는 뒤에 교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단종한테 친정의 속도를 앞당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일단 충성심이 과연 온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사실 두 번째가 더 문제죠. 두 번째가 결국 이제 단종을 지켜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무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상적으로는 세조가, 즉 쇠양대군이 단종을 죽였다 이렇게 되지만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면 김종서가 쇠양대군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김종서는 그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갑자기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종서가 수양을 죽일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수양이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정도 단계가 됐으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보면 예전에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여태자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제 무제가는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 유굴리라고 한 재상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도성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뒤에 무제가 도성으로 돌아와가지고 물어보죠. 왜 그 승상은 바로 그때 출동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아직 좀 제가 앞서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이때 무제가 한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탁고지신, 고하를 맡길 만한 신하로서 역할을 하는가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처럼 소란스러운데 무엇을 비밀로 한다는 말인가? 승상에게는 주공의 풍모가 없다. 주공은 관숙과 채숙을 주살하지 않았던가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공은 자기가 부탁받은 육척지고, 즉 성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제인 관숙과 채숙도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논어에서 말하는 육척지고를 부탁할 만한 신하에 대한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거에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감상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김종서가 마치 대단한 충신인데, 충신이 아니죠. 그건 사실 단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김종서가 충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지켜야 할 일을 못했을 뿐인데요. 이만큼 역사를 보는 제대로 된 잣대가 없고 임의로 감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김종서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신하로서 판서까지는 김종서를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승으로서
김종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빵점이었다. 이런 재상은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희의 말 그대로가 아닌가. 너무 자기만 생각을 하고 기가 세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약간 교만한 거죠. 그럼 교만해가지고 여러 신하들하고 충돌했다는 기록도 이제 실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역시 재상의 자질 중에 하나는 전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유연함으로 품어안는 이거가 없이 재상이 되면 역시 이제 자기만 제일 잘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김종서 같은 화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